욕조에 빠지셨나? 발을 어디 대셨나? 사진어른? 휴지가 떨어졌어요. 예? 휴지 좀 가져와요! 예. 정상 감기가 먹었나? 사진어른, 저 문 열어요. 고상한 어른도 뒷간에선 별 수 없지. 그 자존심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시구나. 아침 식사 하셔야죠. 예? 저 아침 식사. 상종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건데 내 꼴이 이게 뭐야. 아유, 이러다 내가 체명에 못 살지. 체명에 못 살. 여보세요? 아유, 유경애미야! 아줌마, 잔 남은 거 있죠? 자쪽 좀 만들어주세요. 양지동 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. 그 댁에 며느님 있잖아요. 참한 며느님 놔두고 왜 사모님이 그러세요?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. 며느리하고 사이가 좀 그렇다고. 제가 만들어드려야 한 술이라도 드세요. 남의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마세요. 죽 끓이기 싫어서 그래요? 예, 저는 끓이기 싫네요. 제가 그 사모님 뵈니까 시어머니 편찮으셔서 아무것도 못 잡수고 계시면 온갖 죽 다 끓여 바치고도 남으실 분이더라고요. 그 참한 며느리가 지금 없으니까 그러죠.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. 저는 저기 끓이기 싫으니까요. 정 하시고 싶으면 사모님이 하세요. 아줌마. 아이고, 오지랖도 넓으셔. 죽 좀 끓일 줄 안다고 유세하는 거야, 뭐야? 뭐 저런 아줌마가 다 있어? 도우미가 아니라 선생님이네. 날 막 가르치고 있어. 이제 봤더니 은지 엄마 편드는 거잖아? 어우, 얄미워. 그만두라고 해버려? 아니야, 아니야. 저만한 아줌마 또 어떻게 구해. 내가 참자. 이 아줌마가 진짜로 나를 잊어버렸나? 아니야. 기왕에 기다린 거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. 하루만. 아, 자, 자.
왜요? 소장님 치마 입은 거 이상해요? 아니에요. 아 근데 저 서대리님이 빌려주신 거예요? 예, 얼마 전에 서대리님이 이 옷 입었던 것 같은데. 어휴, 눈썰 미쳐보시네. 서대리 내 동생이고 동생이 좀 빌려입었어요. 왜요? 동생이세요? 아니 저는 이름 두 분 이름이 비슷해서 한 사촌 동생쯤 되라 했더니 친자매시군요. 우리 안 닮았어요? 전혀요. 천만 다행이지 뭐. 누가 할 소리. 소장님 신발 갈아 신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. 알았어. 아참 혜성 씨 차 운전 좀 할 줄 알아요? 아 그럼요. 제가 운전병 출신입니다. 오 잘됐네. 그럼 앞으로 혜성 씨가 회사 차 운전 좀 해요. 네? 네? 제가 은큼한 게 아니고요. 소장님 다리가 너무 이뻐서 신경 쓰이잖아요. 이거 덮고 계세요. 이젠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. 박혜성 씨, 혹시 내가 여자로 보이는 건 아니겠죠? 그럼 소장님이 뭐 남자입니까? 아니, 내 말은 내 다리를 보고 뭐 흥분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죠?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직접 대놓고 하십니까? 아, 그럼 직접 대놓고 물어보지 않으면 뒤에서 물어봐요? 아, 차 막히면 안 되는데 두 시간 전에 도착해야 돼요.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. 아이 왜 이래?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데. 아이 저리 좀. 여기 공연에 방해가 되거든요. 저쪽으로 가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. 가참가. 아이 착파르키 젊은 아가씨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제가 잘 보이는 곳으로 안내할게요. 아야야 저리 비켜. 나도 손님이야. 나도 돈 내고 들어왔어.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. 저 뭐는 짓이야? 아, 죄송합니다. 할아버지, 이쪽. 죄송합니다, 할아버지. 여기, 잘 보이시죠? 젊은 것들이, 어른도 몰라보고, 이게 무슨 짓이야? 할아버지. 죄송합니다, 할아버지. 좋은 시간 보내세요, 할아버지. 의무실에 가서 연구를